대강 나는 햇반 전자레인지에 방금 데웠거든요. 벌써 식었네. 그리고 갓 구운 재래김. 신기하게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갓 구웠다네요. 언제 구웠을까요? 야채는 매일 야채 고농축 이 친구로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쨌든 뭘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나무 상자에 은근히 쓰임새가 좋네요. 이렇게 되면 이제 밥 타러 가는 배식 받고 뒤집으면 식탁입니다. 괜찮아요, 식탁에다 문 잠가야겠다. 왜냐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.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한 입만 달라고 할까봐. 왜냐면 제 밥은 소중하기 때문에. 좀 약간 어둡습니다, 얘가. 무섭진 않아요. 무섭진 않고 그냥 그렇다는 거죠. 김 싸서 먹어야 되니까 김을 뜯어야겠죠? 갓 구운 김. 물통 살짝 빼놓고 얼마나 갖고 오는지 한번 먹어봐요. 김 앤 밥. 김 앤 밥. 김 앤 장 아닙니다. 김 앤 밥이에요. 김 앤 밥. 김 앤 밥. 야, 근데 뭐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? 오, 맛있다. 오, 맛있다. 밥도 이게 무슨 밥이지? 잡곡이라서 영양가 가득합니다. 너무 맛있네요. 여기 어디냐면 제주도 이오태우 해수욕장이라고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어요. 그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오른쪽에 보면은 약간 언덕에 공중화장실 있고 주차장 있고. 근데 여기 주변에 여기 캠핑카가 많아서 다 차박하고 캠핑하시는 줄 알았는데 다 어디론가 갔어. 실제 여기서 차박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찍어드릴게요. 아, 캠핑카가 다 사라지고 이 옆에 캠핑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주차해놓은 캠핑카예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일단 계속 먹어볼게요. 역시 밥이 최고야. 사실 제가 전기밥솥도 갖고 왔어요. 이따가 가기 전날쯤에 전기밥솥 한번 해봐야지. 너무 맛있네. 옛 어른들 말씀이 맞아. 시장이 반찬이야. 쫄쫄 굶으면 돼. 그래서 반찬 투정하면 옛날 어르신들이 굶겼잖아요. 이게 정말 갖고 왔나봐. 너무 맛있네. 여러분 한 봉지 더 뜯겠습니다. 갓 구운 김. 제주도 역사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었어요. 있었던 그 숙소가 무슨 마을이더라? 몰래물 마을인가? 그런 마을인데 거기가 이제 공항 근처라서 원래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한라산도 잘 보이고 앞에 바닷가도 있고 그 앞에 용천수도 세 개인가 있어가지고 물 구하기도 쉽고 한라산에 밑에서 지하수가 막 샘솟는 게 있어요. 바다에서 막 샘솟아 너무 차가워. 근데 이제 김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주를 했는데 그 몰래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옛날 고향에 대한 생각 때문에 거기 기념비랑 기념 휴식 공간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요. 근데 거기 하나에 그 대리석에 시가 한 편 적혀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고향에 돌아왔지만 내 고향 같지가 않구나. 그런 정지용님인가? 저는 고향이 없어 그냥 있긴 있는데 딱 떨어지는 고향
그건 없어가지고. 아, 너무 맛있다. 야, 바닷가 바라보면서. 바닷가 안 보이지. 아무튼 바닷가 옆에서. 어, 너무 맛있어요. 라면 먹을까 하다가, 아, 라면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감자도 사놨어. 사실 감자도 쪄먹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일단 처음이니까 겸손하게 갓 구운 김만 먹었습니다. 첫 번째 식사, 제주도 첫 번째 차박, 아이오닉과 함께하는 전기차 안에서 거주해보기 프로젝트, 그 장대한 시작을, 네, 지금부터 한 거죠. 지금까지 제주도 이오테우 해수욕장 근처 유튜브 기도 담배 강호파 되었습니다. 빰빰빰빰빰빰빰빰. 굿나잇. 요거 빼고 왔네요.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야채 고농축. 광고도 아닌데.